안녕하세요. 한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혈관에 좋은 음식 중 가열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 생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평소에 혈관을 왜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줄어들고 혈관이 노폐물과 지방으로 막히게 되면서 병이 생깁니다. 이를 우리는 혈관이 노화되었다고 하는데 각각의 증상들이 왜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1. 혈관의 탄력이 줄어든다. 혈관이 노화되어 탄력이 줄어들면 심장이 수축할 때 받는 압력은 많이 올라가고 이완할 때의 압력은 감소되어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동맥벽은 혈압 차이로 인해 자극을 많이 받아 약해지고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마치 풍선이 늘어나다가 빵 터지는 것처럼 혈관도 계속 늘어나다 터지게 되어 뇌출혈 같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2. 혈관이 막히게 된다. 싱크대를 오래 사용하면 싱크대 파이프에 기름이 쌓이고 이것이 굳어 막히게 되는 것처럼 동맥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자연스럽게 쌓여 굳게 되면서 서서히 막히게 됩니다. 동맥이 막히면 영양소, 에너지, 열기가 멀리 갈 수 없어 몸 전체가 차가워지고 몸 전체 기운이 약해지는데요. 이 증상이 더 심해지면 걸을 때 엉덩이 종아리가 뻐근하고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근육에 필요한 산소는 늘어나는데 동맥은 막혀 일정 이상의 산소를 근육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혈관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혈관이 탄력을 되찾고 혈관 속 노폐물을 싹 없애주는 건강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혈관에 좋은 음식을 조리법에 따라 분류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 가열해서 먹으면 혈관에 좋은 음식. 혈관 탄력을 되찾으려면 지용성에 해당되는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의 세포벽은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열해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몸속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영양소들이 들어간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열해서 먹으면 혈관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콩. 콩에는 혈액,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안토시아닌, 섬유소, 비타민, 이소플라본,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소플라본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콩지질 함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지방산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의 콩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3%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호박.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는 몸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 요리를 할 때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기름과 조리했을 때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E는 혈관 확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전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역시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 호박은 껍질째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 토마토에서 붉은 색소를 내는 성분 라이코펜은 혈관에 쌓여있는 찌꺼기, 혈전 등을 청소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압을 낮춰 혈관이 받는 자극을 줄여주므로 토마토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것인데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영양소라 제대로 흡수하려면 기름을 살짝 넣어 끓이거나 볶아야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 결과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간 가열했더니 라이코펜 흡수율이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강 팁!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을 잘 흡수하고 싶다면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속에는 비타민 K, 엽산, 루틴 등 혈액 청소에 도움되는 수용성 비타민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잘 흡수하고 싶다면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토마토 반 개는 익혀 먹고 나머지 반 개는 생으로 먹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토마토 외에도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음식은 섭취하려는 영양소에 따라 조리법을 다르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2. 생으로 먹으면 혈관에 좋은 음식. 혈관 속 노폐물을 없애는 영양소인 비타민C, 글루시놀레이트, 식이섬유, 엽산 등은 수용성 영양소인데 열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경우에 따라 살짝 데쳐 먹거나 재워 먹어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혈관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부추. 부추는 해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으로 비타민C, 엽산 등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영양소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화아릴이라는 자극 성분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몸속 굳은 피를 내보내고 새로운 피로 채우는 작용을 하므로 몸 전체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합니다. 유화아릴은 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파괴되어 사라지므로 이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 무에는 비타민C와 모세혈관을 강화시키는 비타민P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비타민P는 열에 쉽게 파괴되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으며 이 비타민들은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조류. 채소, 해조류, 통곡류 등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몸속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담즙산 배설을 촉진시키며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25g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피를 맑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도 앞서 언급한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어야만 식이섬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 팁! 수면은 최고의 혈관 청소! 잠을 자면 혈관은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잠에 들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액은 중요한 부위에만 전달이 되고 혈관벽의 압박이 적어져 쉬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 뇌와 몸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혈관이 움직여 긴장과 수축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면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인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을 지키도록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